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저번에 9900KS 리뷰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날에 뚜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9900KS 뚜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뚜따 하기 전에 기존 9900KS의 수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영상에서는 엄청나게 상세하게 확인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방 전에 테스트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1.31V, 1.32V, 1.33V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제가 수율 테스트한 거는 50배수 기준으로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1.31V는 통과를 못했어요. 중간에 잔차가 한번 튀었고요. 전압이 최대 1.314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1.32V 같은 경우에는 통과를 했습니다. 1.32V는 최대치가 1.323이 들어간 게 보이죠? 뭐 이거 말고 1.33도 테스트를 했었지만 당연히 통과를 했고요. 1.32V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온도가 73도가 나왔어요. 지금 최저 온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온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들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24도에 딱 맞추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 테스트할 때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수온이 어떻게 되냐면 20.4도가 나왔어요. 뭐 링스 돌릴 때는 한 22도 정도까지는 올라가던데 대충 20도에서 22도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에어컨을 틀고 제가 실온을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할 때 수온 같은 경우는 계속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는 뭐예요? 뚜따 하는 걸 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뚜따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 시스템이에요. 예전하고 거의 뭐 동일해요. 일단은 이거 먼저 다 분리를 하고 전원 끈 다음에 CPU를 빼내줍니다. CPU는 저번에 넣었던 9900KS 그대로 있고요. 뚜따 할 장비들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CPU를 여기 화살표에 맞게 집어넣고요. 요거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돼요. 이게 솔더링 돼 있는 거라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했다가 뺐다가 반대로 하면 더 잘 될 거예요. 어? 되네? 따졌어요. 내 손에 힘이 세진 건가? 솔더링이 약한 건가? 따졌습니다. 보시면 옛날 그냥 9900K하고 동일하게 솔더링이 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더링 돼 있는 거를 칼로 갈아내면 됩니다. 일단 이거 크기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면 딱 좋습니다. 이거 말고 그냥 일반 커터칼 있죠?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9900K 뚜따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생각보다 코어가 세요. 그래서 이 커터칼 너무 힘 주다가 코어가 막 뜯겨 나가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세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거를 긁다가 너무 힘 줘서 옆으로 팍 튀어나가서 이 PCB를 긁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요 솔더링 돼 있는 거를 녹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쓰면 엄청 편하다던데 뚜따를 안 하다 보니까 살 일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보시면 아까하고 느낌이 다르죠? 단단하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아, 여기서는 칼로는 더 이상 안 갈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건 이제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아, 뚜껑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뜰게요. 이거 실리콘 떼는 거는 플라스틱 쪼가리 같은 거 쓰시면 쉽게 쉽게 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다?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받을 수 있는 무슨 카드죠? 이거 이 카드 이름도 아 그래, 나라사랑 카드. 제 거는 신한 버전입니다. 요즘엔 국민인가? 그거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한 버전이에요. 레어템입니다. 네, 이제 실리콘 다 뗐으니까 솔더링 된 거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코어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커터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반으로 자른 이유가 이거예요. 아까 전에 크게 돼 있으면 이게 안으로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마하면 여기 안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깔끔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코어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다 안 뗐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나라사랑 카드 이용해서 실리콘을 제거를 해줄게요. 이거 신용카드 쪼가리로는 세게 긁어도 PCB가 막 긁혀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작업한 다음에 덮고 사용을 할 건가? 아니면 코어를 갈고 뚜껑을 갈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온도를 더 낮춰볼 건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코어 갈고 이 가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작업 시간 때도 보여드렸지만 1000방 이상 써야 된다고 했었나? 제가 그때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코어가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입자가 고운 그런 사포를 사용해서 오랜 시간 갈아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에 지금 제일 고운 사포가 320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코어에 손상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사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코어 표면만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만 320방으로 살짝만 갈고 뚜껑만 좀 갈아주도록 할게요. 뚜껑을 왜 가냐면 여기 사이에 인듀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듀비를 갈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상태로 여기 액체 서머를 바르고 이걸 닫으면 그 액체 서머리 점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가 제대로 안 메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최대한 더 좁혀놔야 그 사이가 이제 완벽하게 제대로 메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갈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이렇게 해서 액체섬을 바르고 닫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뚜껑은 그래도 갈아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물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갈아내는 거 같은 경우도 이런 폭신폭신한 바닥 말고 딱딱한 바닥에서 하는 게 좋거든요. 책상으로 내릴게요. 뭐 뚜껑 가는 거는 굳이 물 안 바르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갈았습니다. 뭐 수평으로 잘 됐는지 두께가 몇 밀리 줄었는지는 몰라요. 귀찮아요.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고 하나하나 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굳이 그러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코어 부분을 이제 갈 건데 조금만 갈 거예요. 이거 쓸게요. 샌딩 스펀지. 이걸로 하면 평평하게는 갈리기가 힘들겠지만 어차피 살짝 갈아낼 거라서 됐어요. 코어가 무슨 금속 광택제 바른 것처럼 반딱반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대로 한 번 더 닦아주시고요. 아 이거 예전에 사놨었는데 그걸 안 샀어요. 이거 쓰기 쉽게 앞이 뾰족하게 돼가지고 뿌리는 톤 그거 주문을 했었는데 집에 안 왔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확 부을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면봉에 묻힌 다음에 닦아낼게요. 이렇게 엄청 깨끗해졌다. 마른 면봉으로 한 번 더 표면에 남은 잔여물을 다 닦아내 주시고요. 진짜 깨끗하죠? 이거는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뚜껑도 똑같이 닦아줄게요. 또 닦아주고 이건 뭐 할 거냐면 이것도 갈아야 돼요. 갈아줘야 액체 서머리 잘 달라붙더라고요. 된 건가? 대충 된 거 같은데. 닦아주고요.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액체 서멀. 저는 예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서멀 그리즐리사의 컨덕트 넌트였나? 아무튼 액체 서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로 작업할게요. 오! 우와! 너무 많이 짰었어요. 지금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잘 달라붙네요. 이렇게 솔더링 됐던 부분 딱 모양 있죠? 그 딱 모양만큼만 이걸 발라주면 됩니다. 됐죠? 그냥 안 달라붙는데? 리퀴드가 잘 안 달라붙네요.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잘 달라붙게 하려면 조금 굵은 사포? 이런 것들로 표면 한번 갈아주면 잘 달라붙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안 달라붙죠? 지금 이렇게 칠을 했는데 다시 벌어지잖아요. 지들끼리 달라붙잖아요. 안 되겠네요. 이거는 코어 부분을 다시 할게요.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죠? 네,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애초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사포로 하시면 안 돼요. 방 높은 거로 하셔가지고 뒤집어서 작업하세요. 저는 이렇게 놔두고 지금 사포를 위에 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평평하게 안 갈려요. 그래서 단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포를 바닥에 둔 상태로 코어를 뒤집어서 작업하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옆에 PCB 갈아버리면 CPU 뒤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한 번 더 닦아내고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하고 뭔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코어 사이사이로 액체 서머리 스며드는 게 보이죠? 물론 이게 아까 전에 그 코어 반딱반딱하게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작업하는 게 온도가 제일 잘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코어 반딱반딱하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양쪽 다 발랐으니까 요거를 봉합을 해야겠죠?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화살표 보이죠? 여기 왼쪽 아래로 가게 하시고 이건 뚜껑을 보시면 되는데 홈 파져 있는 쪽이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3140 다우코닝. 요거 무슨 화공법 때문에 일반인들은 법으로는 살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아무튼 못 사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요거를 여기에 바르는 이유는 뭐다? 만일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리퀴드가 안에서 이렇게 막 하다가 흘러가지고 여기 닿았다 그러면 컴퓨터가 픽 하고 꺼질 겁니다. 그리고 CPU가 죽어 있겠죠. 네, 그래서 바르는 겁니다. 쇼트 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거 쓰는 것보다 이쑤시개 쓰는 게 더 좋아요. 다 발랐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닫으셔도 됩니다. 그냥 닫으셔도 되는데 저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다른 실리콘 말고 다우코닝을 바르시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다우코닝 이거 진짜 하루 이틀은 놔둬야 다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 한 시간 냅뒀다고 해서 안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보여요? 코어 부분이 더 높습니다. 지금 코어 갈아내야 돼요. 아까 제가 뚜껑 갈았잖아요. 네, 안 갈았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아씨 뚜껑 괜히 갈았네. 이러면 옛날에는 뚜껑 이 정도 갈아내고 코어 안 갈아도 됐었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320방밖에 없어가지고 사포가 이걸로 갈아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할게요. 아 여러분 끝났습니다 드디어. 아 근데 또 갈아먹었어. 씨 아니 진짜 신경쓰면서 해도 이게 안 갈리지가 않아요. 수평으로 조금만 잘못하고 갈아버리면 모서리가 갈립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는 들렸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도 안 들리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 PCB 갈려나가는 거 끝부분들도 실리콘을 좀 발라줄게요. 혹시나 쇼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딱 눌리면 아까 전에 그 넣었던 것처럼 그냥 딱 눌리기 때문에 눌릴 때만 이제 옆으로 많이 안 휘게 딱 그냥 잘 하시면 돼요. 아 지금 컴퓨터를 안 썼다 보니까 아니 수온이 너무 내려갔는데 17.1도예요 조금 열을 올린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겠어요. 이제 컴퓨터 켜놓으니까 수온이 2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50배수 그대로 설정을 했고요. 전압 같은 경우는 1.3V를 넣었습니다. LLC5에 그러니까 통과했던 전압에서 0.02V를 더 낮췄어요. 근데 과연 돌아갈까요? 일단 보시면 1회차는 됐지만 2회차에서 잔차가 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다시 올리러 가봅시다. 지금 1.31V도 2회차에서 잔차가 튀었습니다. 다시 전압 올릴게요. 링스 3이 끝났고요. 통과했죠? 온도는 최고 온도 68도. 아무튼 뭐 아까보다 온도는 확실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뚜따 전이고요. 이게 뚜따 후입니다. 코어별로 높으면 7도 정도 떨어졌고 최고 온도 기준으로는 5도 떨어졌어요. 5도. 그러니까 정말 부질없는 짓. 아닙니다. 아, 네. 그래도 온도가 떨어지긴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50배수 1.31V LLC5 넣었는데 60도 후반이면 그래도 51배수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1배수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통과했어요. 네 이렇게 링스 3에 통과했고요. 배수는 51배수입니다. 최고 온도는 74도가 나왔고 아까에 비해서 CPU 패키지 파워는 10W 정도 늘었네요. 그리고 전압 보시면 최고 1.368. 일단 52배수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LLC5로는 하기 힘들 것 같고 LLC6로 해가지고 전압을 비슷한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전압을 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링스 중간에 1.37V는 아예 통과를 못해가지고 1.39V 넣었거든요. 그런데도 링스 세 번째에서 잔차가 튀었습니다. 보시면 최고 온도는 85도라서 뭐 충분히 할만한 거긴 한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1.39V 자체는 엄청나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LLC5의 1.39V가 아니고 LLC6의 1.39V이기 때문에 LLC 옵션을 더 건드려서 하면 뭐 똑같은 1.39V 기준으로 해서도 통과를 하겠지만 뭐 실제 전압 인가 되는 거는 엄청나게 CPU의 전압 인가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CPU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LLC6에서 1.39V 그러니까
그러니까 1.4V 아래가 이제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는 거의 한계의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를 못했다는 거는 그냥 52회수 실사하는 거는 조금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링스 기준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게임 사용 이런 걸로는 52회수 충분히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52회수 이제 안정화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뚜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뚜따를 할 필요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제가 9900K 뚜따 했을 때도 온도가 그때는 꽤 많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그 솔더링도 이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솔더링이 좀 제대로 안 된 제품 같은 경우는 온도 편차가 그렇게 날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사용한 9900KS 같이 이렇게 솔더링이 잘 된 제품들은 10도도 안 떨어지기 때문에 뚜따를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온도 감소가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인텔 CPU도 웬만하면 뚜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이제 또 인텔이 막 엄청나게 또 앞서 나와가지고 또 솔더링 안 하고 또 똥섬을 바르고 이러면은 또 다시 뚜따를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날이 언제 올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징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